자, 이번에는 로지심을 통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에 앞서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여기 툴바에 있는 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갖다 대면요. 네, 이렇게 팝업으로 이 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값을 변환시키는, 어떤 형태의 값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선을 그리거나, 어떤 요소를 선택하는, 게이트를 선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요거는 라벨을, 서킷 안에다가 텍스트를 갖다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요것은 인풋 핀을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출력 핀, LED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AND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 단축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1, 컨트롤 2, 3, 4, 5, 6, 7, 8 이렇게 단축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파일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 XOR로 저장을 했습니다. XOR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게이트를 하나 배치하고요.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똑같은 걸 설치를 하고요. 색깔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제 배치를 했으니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2를 눌러서 이렇게 커서 모양을 바꾸고요. 가까이 이 요소에 갖다 대면 이렇게 녹색으로 동그랗게 표시가 됩니다. 이 동그랗게 표시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곳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중간 정도 와서 여기서 선을 가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 연결해서 그래 간걸 띄고요. 여기서 다시 클릭해서 연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바로 연결하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 정도 모양에서 클릭을 띄고요. 클릭한 걸 띄고요. 다시 여기서 클릭해서 연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O의 특성상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까지 하면 선 연결까지 끝났고요. 각각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여기 AA라고 하는 마크 툴을 이용해서 인풋핀에다가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해서 예를 들면 A 엔터 또는 B 엔터 이렇게 하고요. 출력 줄이는 대문자 F로 자, 그럼 인풋 A와 B가 있는데 A, B의 결과에 의해서 입력에 의해서 결과 F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부차적인 설명을 한다 그러면 게이트 위에다 게이트를 클릭해서 AND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와, 잠시만요. 맞죠? 또는 이제 바깥쪽에 임의의 부분을 선택을 해서 XOR 실험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 이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추가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회로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 잠깐 여기 오버게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버게이트 보면 사용되지 않은 핀들이 있습니다. 이 핀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냐면 여기 왼쪽에 게이트를 선택을 하면 여기 속성 테이블이 바뀝니다. N, 예를 들어서 오버게이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여기 number of inputs 해가지고 5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예를 들면 2로 이렇게 바꾸면 필요 없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원래는 이 숫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그렇게 해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나중에 바꾸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얘는 한번 3으로 바꿔볼게요. 3으로 바꾸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3개로 바뀝니다. 처음하고 끝, 그 다음에 그 사이 이렇게 하나 바뀌죠. 이것도 나머지 2로 바꿔주고요. 얘도 인풋 데이터 수를 2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좀 더 깔끔하게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실험 검증은 우리가 만든 회로가 exclusive OR이기 때문에 인풋 두 개 중에 1의 개수가 홀수이면, 즉 둘 중에 하나면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X 커서를 화살표로 커서하면 안되고 손가락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컨트롤 1을 한 다음에 얘를 눌러보면 자, 1을 눌렀더니 출력값 1이 나왔죠. 다시 이번엔 0으로 한 다음에 얘를 눌렀더니 다시 출력값이 나왔네요. 모두 다 1로 하면 0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만든 회로를 인풋 값을 조정하면서 원하는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잘 보면 0인 경우는 좀 진한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1인 경우는 1로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연결된 선을 지워보면 다음 한 번 더 지워보겠습니다. 얘도 지워볼게요. 자, 지워봤더니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좀 갈색, 진한 갈색처럼 보이는데 이 빨간색이라고 하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가 값을 정할 수 없다. 값을 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네 가지 색깔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정해지지 않았다.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진한 녹색은 0, 밝은 녹색은 1, 빨간색은 값을 결정할 수 없다. 값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결을 해보죠. 네, 연결을 했죠. 이제 원래대로 값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회로를 분석하는 몇 가지, 한 두 가지를 더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자, 이제 우리가 구성한 프로젝트 메뉴에 갈 건데요. 일단 우리가 구성한 회로가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전제하에서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Analyze Circuit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요거는 진리표를 나타낼 때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AP 이런 거 대신에 다른 걸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 걸 그대로 지금 활용을 했네요. 진리표 보면 이 회로가 인풋 A와 B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이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고, 인풋을 가면 A와 B가 있다. 출력은 F가 있다. 결과는 테이블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간소화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간소화를 할 수 있고, 이건 뭐, 합의, 곱의 합이냐, 또는 합의 곱이냐,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소화도 할 수 있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지금 만든 그 회로를 만약에 간소화를 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형태로 이 식을 회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게이트 모두 게이트를 사용한 회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나와 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죠. 방금 우리가 했던 그 기능을 게이트들을 엔드 게이트와 오어 게이트를 모두 다 난드 게이트로 바꿔서 회로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상당히 다양한 게 많죠.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에디트에 가서 언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원래 회로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메뉴에 가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험한 내용들을 뭐 파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쭉 그 결과를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파형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으로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시뮬레이션 이네이블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로깅을 버튼을 누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로깅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인풋하고 출력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어떤 결과들을 관찰할 것인지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 이 대상을 모두 다 애드해서 애드해가지고 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볼 거냐 하는 걸 갖다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테이블에 가면 처음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자, 아까 컨트롤 1을 한 후에 값을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변화를 주면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기록이 화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 재밌는 기능은 파일 탭에 가면 이 기록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store.log.tx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 뭐 텍스트 파일보다는 그냥 store.log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로그가 낫겠네요. 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여기는 파일 아웃을 이네이블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더 한번 값들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보면 테이블에 더 값이 이렇게 쭉 늘어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xword.log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이렇게 파일에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관찰하고 싶은 입력과 출력을 선택해 놓고 이 실험 회로에 가서 우리가 실험을 하면 그 실험한 기록들이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네.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로지심을 이용해서 간단한 회로를 만들었고 선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인풋과 출력을 달아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풋과 출력의 이름을 부여한 후에 시뮬레이션에 로깅을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에 어넬라이즈, 서킷 어넬라이즈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